전능하신 아버지, 이 새벽의 도움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. 온 가족들이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. 어느 곳에서나 더 잘되게 하옵소서. 전능자의 도움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사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.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.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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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 대로 왔습니다.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. 자,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해요. 더 잘 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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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태복음 8장 13절. 우린 말만 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? 목소리를 읽어봅니다.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.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,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. 그시로 하이니 나은지라. 자, 한 번 더 읽으세요. 시작. 말했습니까? 예수님이 말하시면은,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시면은 뭐든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되게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이분이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기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먼저 와야, 회개가 먼저 되어야, 4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나와요.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. 이 예수님은 4단계 회개 안 하고는 만나질 못해요.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하고 시집 6분 간 여자가 한나절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 돼요. 그리스도하고는 상관도 없이 예수님하고 자꾸 그렇게 자기 성격이 하나도 안 곤치져요. 성격이 안 곤치지니까 행동이 안 바뀌어요. 자, 성격이 고쳐져야, 마음이 고쳐져야 행동이 바뀌어진다. 이 오늘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 다 이루어준다는 약속인데, 그렇게 집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기도했는데 나아요. 그것도 누구냐? 자기가 쓰고 있는 종업원까지.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집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미국 가 있거나 그 자녀가 바뀌어요. 아멘. 가족이 바뀌어요. 아멘. 되게 돼 있어요. 아멘. 자,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. 시작. 예수님이 말씀합니다. 가라.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 하인 병 건치러 오셨어요.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뭐예요? 남 건치기 전에 내 심보부터 고치러 왔어요. 그런데 안 돼요. 여러분 행동이 안 바뀌면 반날 그 행동은 그 마음 항상 안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기도하는 척했지 안 했다 이 소리요. 했는데 에이 거짓말도 하나님은 그러면 절대로 네 행대로지. 나는 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더라 그런 거 없어요. 했으면 알아줘요. 안 했으면 안 알아주고. 그러니까 아무리 속이라 해도 하나님은 못 속이에요. 시편 139편 이제부터 난 다 안다. 여러분 지금 하면서 속에 그러면 될까? 그 의심도 알아요. 그대로 알고 안 돼요.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그 한 분은 이 앞에 앉아서 항상 기도하시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.
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신학서울서 다 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없어. 작년에 목회하러 갈까요?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딜 가요? 이것도 기도하세요.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이 있더래요. 그 담대한 게 뭐예요? 여러분 담대한 자신은 기쁨이 넘쳐요.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됐나 안 됐나는 하나님이 먼저 아셔.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. 그래 이제는 어떠냐 확 자신 있게 당신이 이래서 안 된다 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 이제 된 거예요. 이제 밥솥에 쌀하고 물하고 붓다고 밥이 아니에요. 끓을 만큼 다 끓고 퍼질 만큼 다 퍼져야 되지. 그전에는 생쌀이요. 여러분이 밥을 하는 거 보면 추지기 하러 가면 물만 들이다 부어버리고 그래 물 부어 나는 거 보면 우스워요. 이렇게 모르고 이럴까 이거.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걸 이렇게 모를까. 그렇게 회개를 하루에 세 번씩 하라고 해도 밥 하듯이 또 그래 하는가 봐. 안 돼요. 한 번도 그렇게 되는 게 못 봐. 속은 생쌀이고 껍데기는 불찌기가 되고 그래 만들기도 힘들어요. 그래 만드는 건 물을 부을 때 벌써 물 온도 틀린 걸 들이부어서 그런 수에 나와요. 그것도 모르고 물 붓는 거 사는 건 내일이에요.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전문가가 돼요. 회개 기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해라.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지 자기 혼자 회개했다 그 평생 해봐야 안 돼요. 그러니까 뭘 하나 이거 하나 어중간히 하는 건 저것도 어중간하고 이것도 어중간 전부가 옳지를 못합니다. 나부터 옳지를 못하면 남 가르치는 거 전부 삐뚤게 가르쳐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나 하루에 세 번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밥을 모르니까 밥 따인 걸 먹고 있어요. 하는 사람도 밥 따인 걸 하고 그거 하나 오케이 못하면 다른 거 다 틀려요. 뭐든지 다 틀립니다.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곧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봐도 이기 맞다 가는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. 모르시는 분은 고추장은 그냥 고추장만 빠사가지고 하면 돼요. 천만에 고추장 맛은 매주 맛으로 나요. 그렇게 뭐가 고추장인지는 몰라요. 고추만 빻아놓으면 고추자인 줄 알아요. 물론 고추도 잘 골라야 돼요. 고추도 살이 없는 그런 고추 있고 껍질이면 가면 살이 많은 고추도 있고 그 지방에 따라 고추 맛이 또 다르지요. 고추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게 대도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 어째 한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. 자기 직접 지금 먹는 것도 잡수는 것도 못한다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맹통이요. 그러면 밥을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? 그 소리는 아닌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딱 부러지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. 이제는 대학 교육도 뭐 우리나라도 뭐 외국 모양으로 이제 장사하는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선생들이 존경 못 받을 바야 장사꾼일 바야 교육도 이제 장사로 한대요. 자기가 잘하면 와서 사먹고 제대로 못하면 그 강의 아무도 안 들어가면 그 교수는 저 집에 와봐야 되고 그러니 이제 필요 없는 과목은 아무도 안 가겠지요. 사실은 또 그렇고 여러분 대학에서 시작한 수학 전공을 해봤지만 나오면 부엌에서 뭐 계산될 게 뭐 있습니까?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냈지 그거 가지고 아무 써먹을 데가 없어. 그런 낭비적인 건 국가적인 손해요.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했다는 한국이 그만큼 나라적으로 손해본 거지. 그러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달나라 가는 계산하고 어디 가는 계산하고 다 하라 이 말이요.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거 뭐 10년 하면 뭐합니까 그걸. 돈 낭비, 인력 낭비. 그렇게 공부하고 사회 나온 사람은 어디 아무 쓸데가 없어요. 수학선생 아니면 쓸데없는데 수학선생이 그래 맞나 또. 자, 우린 지금 어떻게 하실랍니까? 오늘 여기서 나부터 좀 사람 돼야지.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. 시작.
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, 그 사람이 치료받아요. 왜 앞에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부터 먼저 써요? 너도 나도 회개했으면 다 의인 아니다 이 말이요.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, 그래야 성격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고쳐져요. 하나님이 딱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라. 의인이 어디서 돼요? 내 행동이 바뀌어진 게 의인이요. 그게 야고보서 2장 17절 산 믿음만이요. 그럼 내 행동이 언제 바뀌어? 마음이 바뀌어야지. 자, 히브리서 9장 14절 찾으세요.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지.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밤낮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왜 행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느냐? 그 사람은 기도 헛기도요. 하나님 받다는 거 지 혼자 뭐 자꾸 좀 얼굴이고 앉아서. 그 행동이 안 바뀌니까 밤낮 욕심 꽉 들어가지고 나, 내 가족, 내 새끼, 우리 집 요거밖에 몰라요. 그 우물한 깨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 아무것도 안 돼요.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지금 나한테 돈 천 원 있다. 그런데 옆에 사람 본게 저 참 천 원을 그 사람 주어야 될 일이 있어요. 그럼 배가 고파 천 원 가지고 뭐 사물을 갖다가 천 원 난 안 사먹고 옆에 사람 주고 올 그게 성도요. 그게. 근데 안 그래요. 내 배 고프면 옆에야 뭐 죽든지 사는지 몰라요. 그건 사람 아니요. 동물이지 동물. 그런 심보로가 교회를 천년 댕겨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. 그 천 원으로 난 한 때 두 때 하루를 굶어도 살만하고 저쪽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 주봐야 앞으로 나한테 값도 안 하겠고 알아주도 안 하겠다. 그게 벌써 그 계산되는 자체가 짐승이요. 그런 심리 가지고는 안 돼요. 딱 주고 말아버리고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. 그거 주고 나놓고 또 그 딱 조건을 붙여 교회 꼭 와야 돼. 이게 인간 안 돼 이건.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영혼을 상해서 전도해서 오늘도 우주보다 비싼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영혼 하나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인데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. 난 그 소리 했으니까 전도했다. 그 가짜예요. 내 행동을 보여. 마태복음 5장 16절 내 행동을 보여.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게끔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. 기쁨 주고 유익 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.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요.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실입니까? 또 나 좋도록 하면 상대방 안 좋아요. 그 상대방만 좋고 많으냐? 그러므로 그 주인까지 나 또 남이 좋도록. 그러면 여기 좋고 저기 좋도록 하려면 나는 계속 죽어야 되죠. 근데 오늘도 욕심 가지고 안 죽어요. 그건 심리를 고치라 이거라 이 마음을.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. 자, 히브리서 9장 14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. 시작.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돼요. 그러면 여러분 행동 안 바뀐 사람 보면요. 양심이 그 제가 간증 드렸지요. 아프리카에 살던 그 원주민 흑인들을 전부 짐승같이 잡아다가 소같이 부리먹은 게 영국, 미국이고 전부 세계 노예시장들이요. 그 놈을 사다가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라 송아지같이 써먹었다 이 말이에요. 손보처럼.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양심을 못 살려놓으니까 니꺼 내꺼 모르고 마음대로 써요. 그럼 니꺼 내꺼가 없으면요. 무질서요. 질서가 없어. 그렇게 전부 악인이지요. 그렇게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요. 그럼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냐? 아니요. 양심을 살려본 적이 없어. 지금도 의식이, 제 의식이 없어요. 제가 없어.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도 몰라요. 아무개나 먹어 차 빌고 보는 대로. 아무개나 끌어가 팔아먹으려고 덤비고. 그러니까 미국 가서 차 잠깐만 시간을 어디 갔다 오면 다야 다 빼가지고 온 게 흑인들이에요. 막 빼가지고 가버려. 그래서 잡히면 당신이 죽이려 하고 가버리고. 금방 음료수 차 세워놓고 한 박스 주인이 들고 들어가서 저희도 한 박스도 딴 들어가요. 뒤따라 금방 해요.
갔다 오면 없어져 버려. 양심이 안 맞아서 그래요.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나와. 짐승이 뭐요? 회개할 줄 모르니까 양심이 안 살아 짐승 아니요. 그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? 짐승하고. 그 양심을 안 사는 게 행동이 안 바뀌어 반만. 반만 나 좋도록이요. 그 불평이 어디서 나와? 나 좋도록에서 나와요. 남은 바로 되면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. 내 행동이 바뀌게 돼요.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보면 뭐 어때요? 이래 이유 많고 저래 많고 그 싹이 노랗습니다. 그걸 회개해서 없애라 이 말이요. 전능하신 성령 그분에 의해서 바친 그 전능한 성삼이 성령에 의해서 바친 그분 전능자의 피가 여러분 양심 다 살린다. 양심 살려야 행동이 발라진다. 뭐 그렇게 기록했어요. 이 4단계 회개로 다 가르쳐주는데도 못 바꾸는 건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에요. 자 오늘도 순종해서 여러분 복받고 사세요. 그 순종이 남 잘되는 게 아니라 나 잘돼요. 안 되는 사람은 그 순종 안 해요. 제발 그런데 기죽지 말고 겸손하세요. 기가 죽은 거 보면 돈이 안 풀리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기가 죽어 있는 거 그거 해결 안 하고 그건 철학 오선인가요? 그건 구원도 못 받고 가난 저주에서도 못 벗어나고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은 밝고 쾌활하면서 남 유익을 해서 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서 행동은 아주 겸손해요. 그 사람은 아버지가 다 줘요. 그 주도 교만이 안 오기 때문에. 근데 안 되는 사람 보세요. 교회 와가지고 디리따 잡으러 앉았고 해기기다 나눠 앉았고 이랬다 가기 때문에 그 복 안 줘요. 주면 이건 교만해요. 사람도 안 돼. 지 잘난 척하고 내가 헌금했네.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그럽니까? 네가 했다 하는 거 하나님 싫다 한다 그래도 사사기 7장에 그런 건 난 싫어한다. 복을 주나 놓으면 내가 했다 소리 까봐 안 줘요. 하나님은 기적의 복을 주겠다고 해놔놓고 왜 안 주느냐? 제발 내가 했다 소리 안 나오도록 겸손하라 이 말이요. 기가 죽어가 이리 있지 말고 밝고 쾌활하고 어린아이 같이 우리나이는 우리나들 보세요. 3살, 2살짜리 모아놓으면요. 저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자기 아버지가 거지거나 똑같이 즐거워. 그래야 복을 받아요. 그런데 가진 게 없어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.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. 조금만 줬다 가면 교만기 와서 그건 못 써요. 자 회개 아니고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. 이론으로는 말을 맞게 할 수 있어도 내가 회개 안 하고는 그게 되지 않아야 한다. 회개 기도하셔서 뭐 회개할까요? 오늘 부딪히는 거 너는 그거 벌 꽂혀야 된다.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밖에 나가면 누굴 통해서라도 날 섭섭하게 해요. 섭섭다 하지 말고 그걸 회개 기도하라 이 말이야. 가족이 섭섭다 한다 하지 말고 그걸 회개 기도하라.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옆에서 나하고 간부이 날 섭섭했다. 그 큰 짓 말고 그거 회개하라 이 말이야.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살리려고. 그렇게 보세요. 사기당하는 사람은 난 반나 사기당해. 그럼 그거 회개 기도하라고. 난 뭘 잘 잊어버려. 그럼 그거 해결기도 하라고. 난 그럴 때마다 짜증이 잘나. 그래 그거 해결기도 하라고. 그거 하시면 복받아요. 오늘도 승리합시다. 누가 고쳐줘? 그래도 피밖에 없어요. 자 다같이 기도드립시다. 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우친다는 엄청난 사랑의 약속에도 우린 그 복을 왜 못 받습니까? 지금 나에게 문제 있고 내 마음 섭섭하고 괴롭고 나한테 기쁨을 주지 못해 짜증난다는 그것을 해결기도 하여 우리의 성품이 고쳐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성품이 고쳐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시사 나부터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온 가족들에게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나누어지게 하옵시고 나아가 남에게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. 나는 길 가다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? 나는 지금 삶 속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? 남들이 볼 때 저분처럼 말없이 벌써 기도하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오히려 춤이나 뵙고 돌아서서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 앞에 내가 그렇게 행동 보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. 오늘부터 복나무 심을 줄 믿습니다. 오늘부터 더 잘 될 줄 믿습니다.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는 고쳐준다고 했으니 오늘도 이 백부장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.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.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.
모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거기서 회개기도 하여 승리자 되게 하옵시고, 못받는 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.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지켜줄 걸 믿습니다. 온 가족을 지켜줄 걸 믿습니다. 보호해 줄 걸 믿습니다.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. 이 기도가 자자손손에게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다면 우린 될 줄 믿습니다. 이젠 우리는 입으로 된다고 말합니다. 아버지가 말한 거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. 그래도 됩니다. 그래도 더 잘 됩니다. 그래도 더 잘 됩니다. 나와 내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을 줄 믿사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